3.1운동 당시 기독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3.1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또 3.1운동부터 석달 동안 투옥된 7,800여 명중 22%가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3.1운동은 당시 한국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의 독립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치만 교수는 3.1운동의 준비 과정은 물론 전국과 해외로까지 퍼져나가는 데 있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3.1운동 전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조선국민회는 숭실학교와 평양신학원 등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특히 평양장대현교회에는 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3.1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3.1운동이 시작된 뒤에는 일제의 검열 속에 태극기와 성명서를 전국으로 배포하는 일을 기독 청년들이 담당했고, 해외에 체류하던 기독교인들과 헐버트 등 선교사들은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데 힘썼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한국 독립 지지 법안을 상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미국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을 조정을 해서 이 조사단이 한국의 우리 조선의 3.1운동의 그 실제를 조사를 하러 성경의 평화 사상과 맞닿은 3.1운동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순교 신앙을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는 민족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